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아 자체를 파괴해 버립니다. 우리가 지닌 좁은 경험의 눈으로는 개화되기 위해 창조된 우리에게 진보를 약속해 주는 다채로운 삶의 모습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.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 그것은 애정이 있는 교제에서만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안으로만 파고든다면 우리가 탐구하려는 정신을 풍요롭게 해줄 세상 일들에 관한 여러 가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. 우리가 문제 삼지 않고 알아주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에 의해 넌지시 깨우쳐지고 있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혼란되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. 산딸기를 번식시키기 위해서는 사이를 띄어 심고 물을 주어야 하는 것처럼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정의 씨앗을 싹 튀어 키워 나가야만 합니다.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그 소리에 알맞게 어울려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뚜렷한 내일을 멀리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. 당신은 멀리 있지 않고 언제나 내 곁에 있습니다. 당신은 나를 비추어 주려고, 나를 용서해 주려고, 내 어깨에 얹힌 삶의 무게를 덜어주려고, 매일매일의 고독 속에 있는 나를 떠나지 않으려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면 삶의 참된 이유를 찾아야 하고, 사랑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면 우선 누구를 사랑해야 할 것인지 알아야 하고, 걷는 의미를 모른다면 먼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알아야 하고, 어떤 행동에 의미가 없다면 자기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. 당신의 사랑이 나의 아침 햇살이 되게 하고,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길이 되게 하며, 나의 모든 일에 강한 동기가 되게 합니다. 당신이 내 희망의 담보가 되고, 사랑을 실천하는 힘이 되고, 나의 피곤을 풀어주는 휴식처가 되고, 나의 보금자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.